21년 만족도를 수치로 나타내자면 하나 둘 셋 98% 400% 아, 너무 다른데 8배가 차이가 난다.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를 별로 안 했단 말이야. 왜냐면 솔직히 21년 정도에는 끝나줘야 맞아, 너무 맞아. 눈치 없는 거 아니야? 그러나 그러니까.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만난 사람들이랑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이 생각보다 돌아보니까 좋은 거야. 미화가 된 건지 모르겠어.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나는 400%. 웬만하면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그치. 생각을 하려는 편이어가지고. 근데 또 100%가 아닌 이유가 있어. 2%를 아껴놔야 그 2%를 채우기 위해 내년에 더 열심히 살 테니까. 아, 명언이네. 나는 40% 정도 만족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6월 여름? 이때쯤부터 위드 코로나일 줄 알았어. 완화는 무슨 또 전 국민 신데렐라 돼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아니, 가방 싸들고 이제 들어가고 그랬잖아. 맞아 맞아. 아 그래 중간고사 때는 학교 가겠다. 아 기말고사는 대면 하겠다. 아니다 2학기 때는 그래도 학교 간다. 막 이러다가 아니 벌써 11월이야 계속 이렇게 만족했다가 불만족했다가 이렇게 밀당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다. 그래서 50%. 내가 올해 본방을 딱 빼놓지 않고 본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고. 뭔데? 하나는 스트릿 우먼 파이럴. 아, 잡았어! 바로 바로 덜렁대버려. 그래서 실제로 헤이메마를 학원에 가서 진짜 배웠어? 댄스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했고. 아 못해! 아 못해! 아 못해! 못하기도 하고. 야, 오빠 최애가 혹시 누구지? 아 너무 정말 너무 그래, 너무 어려워. 너무 고르기 힘든데 한 명만 골라봐. 립제이 누님. 묻지다 우리 언니 묻지다! 이게 너무 유쾌하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. 맞아. 나는 가빈님. 아 나는 가빈님이 어디에 반했냐면 그 노제님한테 속눈썹 두 개 준 거 있잖아. 너무 귀여운 거야. 막 견제 엄청 어딜 뺏겨 못 뺏기지 어딜 뺏겨 이러시더니 내가 센터야 이러더니 어제 속눈썹 두 개. 그 오징어 게임 명대사가 또 진짜 많았잖아. 그러지. 이게 그냥 다 죽어가냐 다 하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. 아니 요즘 틀만 틀면 다 달고나 나오고 다 부술치기 하는 거야. 제발 그만해. 아 이제 또 찍어 게임이야 또 찍어 게임. 도쿄올림픽. 아 그거 못 참지. 아니 솔직히 이번 올림픽 아 도쿄에서 하니까 이거 봐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했었거든.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명장면이 많은 거야. 맞아 맞아. 특히나 양궁. 우리나라가 원래 양궁은 잘했지만 나는 그 명장면 끝. 아 와. 맞지. 뭐 진짜 너무 간지났어. 맞아 맞아. 그래서 나 뭐만 할 때마다 끝 이랬거든. 그리고 거기서 또 배구 이게 한일전도 진짜 미쳤는데 터키전이 진짜 미쳤어. 진짜 미쳤지. 와, 이걸 이긴다고? 4연경 진짜 와 이게 되더라고. 이게 된다. 그래서 전국민이 또 배구에 빠져가지고 맞아. 또 이게 배구? 그리고 나는 환승연애도 봤거든. 오빠 환승연애 봤어 혹시? 보진 않고 사실 내가 환승연애 안 본 이유가 나도 너무 가몰입할까봐. 그걸 보면서 어느새 나도 차를 끌면서 울고 있고 막 이럴까봐. 아니 그 명장면 있거든. 그 전 여친과 전 남친 사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야. 그래서 그 전 여친분이 약간 상처를 받고 잠시 집에 가셨어.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날 비 오는 날이었거든. 보내고 나서 남자분이 우산을 이렇게 쓰고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야. 와, 그 장면 진짜 소름이 돌아가지고 내일도 아닌데 그냥 내일 같고 내 전 남친이 우는 거 같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좀 다른 걸 이야기해보자면 클럽하우스. 클럽하우스 기억나십니까? 진짜 난리 났었지. 올해 시작과 함께 클럽하우스가 있었다. 맞아 맞아. 그때 클럽하우스 할 때 스피커가 되고 싶은 관종의 욕망과 소리와 함께 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그런 자아 사이에서 맞아, 맞아. 갈등이 있었던 그 기억이 올해 일단 좀 남더라고. 난 사실 무야호가 유행하기 전부터 무야호의 진심이었거든. 이건 분명히 뜬다 이랬었어. 그냥 하면 안 돼. 무야호도 알려줘. 그 할아버지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 내가 많이 봤다고 했는데 아 저희가 많이 보죠 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. 머쓱하잖아. 그래서 아 이게 맞나 하면서 하는 거거든. 손이 살짝 흔들려 이러면서 무야호 이렇게. 이게 무야호 이게 아니야 무야호 이렇게. 아 진짜 개똑같다. 이게 진짜 이게 참 무야호다. 나는 올해 좀 아쉬웠던 순간으로 해외여행을 못 갔던 게 아, 진짜? 너무 아쉽더라고. 전역하고 나서 거의 매년 해외여행을 무조건 맞아. 1년에 한 번 꼭 갔는데 작년도 운 좋게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갔다 왔어. 올해는 1년 통으로 못 가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. 아니 나 이제 막 학기잖아. 그래서 진짜 좀 염치 없지만 나 MT를 이제 왜 웃으시죠? 진짜 없다. 나도 축제 가고 싶고 1일 오프 가고 싶고 와 이제 MT 따라가가지고 막 그럼 나 때는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래 이런 꼰대가 될 기회조차 없는 거야 그냥 꼰대들 기회조차 박탈당했어. 내 동생이 20학번이거든? 코로나 학번이지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벌써 3학년인 거야.
선배님 학관이 어디예요? 이러면 이제 모르는 거야 걔는. 맞아.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모두에게 아쉬운 그런 시기였다. 나에게 2021년은 지루할 틈이 없었다. 스파 환승연애 오징어 게임 이런 것처럼 여러 방송 매체들에서 지루할 틈이 없게 계속 재밌는 것들을 던져줬어. 자칫 약간 처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지루할 틈이 없이 열심히 달려온 것 같다. 아, 내 2021년은 과분한 행복과 참을 만한 불행이 공존했던 한 해였다. 이렇게 말하고 싶어. 20대에 겪는 성장통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지 않았나? 그래서 견딜만한 정도의 그런 시련은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,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자!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삶에 좀 최선을 다하고, 과거에 나빴다면 경험이고 좋았다면 추억이니까 지나간 것에 큰 의미 두지 말고 지금 현재를 더 열심히 사는 새들새들과 교태가 됐으면 좋겠다. 모든 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스며들어서 새로운 걸 피워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한 해나 아니면 전년도에 있었던 한 해들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져도 이 한 해들이 결코 의미 없는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내년도, 내후년도 올 한 해가 좀 탄탄하게 기반이 되어서 더 좋은 한 해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우! 잠깐 새들새들, 2021년 한 줄평이 궁금하지 않아? 그렇다면 지금 방구석 연구소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자. 우와, 내가 말한 한 줄평도 있대. 우와, 얼른 가보자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